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 잘 쉬고 오셨나요? 연휴에서 꽉 채운 체력으로 오늘도 한번 힘차게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황 그리고 미국 시황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연휴 잘 쉬셨어요? 잘 보냈는데 헝다 뉴스 때문에 네. 좀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다행히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에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선물 반등하면서 마지막 날은 조금 발을 뻗고 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좀 걱정했거든요. 네. 무시무시할까봐. 네. 생각보다 좀 약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결말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한국 시장은 조금 약했다가 좀 요약일 것 같습니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은 좀 세차게 뭐 본토의 경우에는 월화 세차게 조정을 받고 오늘 조금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 한국 증시는 월화수 3거래일 동안 쉬고 나서 오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좀 그동안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걱정보다. 헝다 이슈가 어느 정도는 물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리스크는 상존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퇴근길에 여기 여의도로 출근하는 길에 기사를 봤는데 각 지방 자치 정부에다가 중국 정부에서 헝다의 뭐 디폴트에 대비를 해라. 뭐 최후의 수단에서나 최후의 시기에 갔을 때만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뭐 디폴트에 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이제 마치고 여의도로 출발하는 순간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 선물도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폭 오르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바로 전날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형 저는 빠르게 미국 시장 다 던졌어요. 정말 빠르게 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닥인가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네. 와 그 다음날 뭐 어제죠. 여지없이 1% 이상의 그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거 보고 네. 역시 뭐 휴먼 지표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강했는데요. 네. 오늘 중국 시장도 좀 강했죠. 중국 시장 시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국 증시는 양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4%와 1% 가까운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해종합증시는 0.4%가량 상승한 3,642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지수는 0.46% 상승한 2,451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는 1.2% 상승한 24,51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명절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지난 명절 전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요. 오히려 올라 있는 건가요? 네. 네. 항셍지수는 오늘 1.2%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을 휘감았던 뉴스 역시 헝다였겠죠? 맞습니다.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헝다에서 2023년 5월 달에 만기가 되는 채권 일부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강하게 선물들이 반등을 했는데 22일 오전 10시 반에 헝다 부동산이 2025년 9월 만기 채권 이자 2.32억 위안 지급을 하겠다.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2대 주주인 홍콩 부동산 기업인 화런지에 헝다 지분 약 6.5% 정도를 들고 있는데 화런지회가 헝다 지분 전체를 처분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동시에 전해지면서 오늘 헝다 주식은 시초가 15% 정도 플러스로 시작했으나 32% 상승 그리고 결국엔 장 종료는 플러스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헝다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갚고 완전히 파산으로 가진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의 최대 주주는
헝다의 지분을 축소를 하겠다 혹은 완전히 청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동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했던 거는 헝다가 2025년 만기였던 이 채권의 일부는 이자를 갚았지만 동시에 오늘로서 추가로 갚아야 했던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갚는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다와 헝다를 포함한 그 중국의 디벨로퍼 업체들이 장중에 5에서 10%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장 종료까지 강하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많이 반납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헝다가 장중에 30% 넘게 올랐었나요? 네, 32%까지 올랐었고요. 결국에는 17%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시초가가 플러스 15%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 30%를 넘겼었지만 오후 들어서 특히나 낙폭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시장에서는 23일이 만기인 채권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갚는다는 소식이 나왔고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디벨로퍼 업종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는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하지는 못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은 했지만 네. 마지막에 뻗지는 못하고 좀 끝났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뭐 우리의 우려보다 추석 연휴 내내 정말 만에 하나 네. 혹시 코스피가 여는 순간에 막 50포인트 이상 빠지고 네. 막 그런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비교적 좀 아직까지는 좀 질서 정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헝다 이슈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헝다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리먼 사태랑 비교를 하는 듯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리먼과는 많이 다를 거야라는 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는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헝다 이슈까지 동시에 나오면서 좀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리먼하고 많이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해서 네. 그런지 물론 뭐 저도 뭐 리먼하고 비교해서 영상 하나 올려서 딱 숟가락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리먼의 공포를 떠올린다. 근데 리먼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물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로 만든 파생상품이 메인이긴 했지만 헝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디벨로핑을 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부채를 끌어다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헝다가 만약에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헝다가 파산해도 이 부동산을 팔아서 네.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제일 큰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냐 금융상품이냐에 대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레버리징 과정이냐 디레버리징 과정이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미국의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체 집값에 육박하는 만큼 대출을 장려를 했었고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던 건데 비해서 헝다 이슈는 중국 정부가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출 연장을 안 해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용경색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레버리징 과정이냐 디레버리징 과정이냐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냐 없느냐 이 정도 차이가 조금 같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결국 리먼 브라더스와의 차이를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은 네. 물론 뭐 지금까지는 뭐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였고 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제 금융 네. 상품이었다. 금융의 리스크였다. 부동산의 금융이냐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헝다 같은 경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반대로 헝다는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충격이어도 훨씬 작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미국 그때 당시에는 개입이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시장이 불투명했지만 지금 뭐 다 알고 있고 특히 중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는 지금 헝다가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헝다가 판매하려고 하는 아파트 한 채 10억이라면 그걸 한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넘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부채를 갚아
라고 옥죄고 있는 중인 거고요.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헝다가 휘청거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을 하나둘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축소시킬 수 있다. 리먼과는 다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공포는 투매는 조금 줄어든 상황으로 오늘까지는 보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잠깐은 그 헝다가 부채를 갚는 과정에 다시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헝다의 파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잠깐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지만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쉽게 매각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헝다그룹 사태가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시스템 리스크로 어떤 전환이 되는 확장되진 않는다고 해도 지금 뭐 부동산을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맞지만 부동산 값이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화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이 크게는 없지만 급격하게 부동산 값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헝다발 리스크에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헝다의 파산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헝다발 부동산의 약세가 나오게 된다면 중국 경기 자체에도 심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의문 그리고 금리 인상 구간에서 중국은 성장이 정체된 상황,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018, 19년과 같이 탈중국 그리고 향미국과 같은 달러 강세 현상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만약에 정말로 헝다그룹 같은 어떤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어떤 부채 문제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조금 꺾인다면 아직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 꺾인다면은 뭐 중국 전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중국이 이미 그 성장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과거에 뭐 8% 하던 게 맞습니다. 6%까지 내려왔는데 네.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중국이 6% 중반 이상의 성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만약 그 부동산 값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특히나 내년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값이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영향은 좀 상당히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순순히 용납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율시장에 맡기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하락이 나온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6% 성장률이 깨져서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중국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빨리 따라오네요. 출산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따라오더니 네. 야 이제 성장률까지 우리를 따라서 네. 3%에서 같이 만나는 날이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올라가야죠. 5%에서 이제 뭐 같이 만나는 날이 뭐 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이 선진국의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성장이 이렇게 멈추는 걸 상당히 빨리 따라오는 모습이다 보이네요. 특히나 공동부유를 이제 말하고 나서 시장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테크 기업들을 죄기 시작을 했고 네. 뭐 세금을 헌납하게끔 강요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자체의 성장 동력은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리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이 다가와 있는 시기인데 이런 와중에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된다면 지금 중국의 밸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싼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의 목표 자체가 성장보다는 배분으로 갔으니까 성장률이 네.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헝다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 2부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무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중국 시장 헝다 말고도 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또 뉴스가 또 있네요. 중국의 에너지 관련 총량 규제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나 9월 들어서 좀 더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총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노후화된 고로들
혹은 석탄 발전소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이런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재생 에너지들의 에너지로의 포석을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값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철광석 이런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지금 각국의 혹은 각 기업들의 코스트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QC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비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코스트 C가 오르게 된다면 과연 이게 기업들의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의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고 앞으로는 실적이 잘 나와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코스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닝이 개선될 환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려워지고 게 시장의 있다. 우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유럽도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랐나요? 유럽의 경우에는 전체 가스 생산, 그 천연가스가 전체 전력 생산의 3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천연가스가 최근에 급등한 것 때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년 대비해서 전기값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 중에서도 마진이 안 남아서 전기 가동을 못한다. 따라서 기업 자체가 셧다운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유럽의 지표들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하고 네.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수요 공급의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더불어서 기업의 어닝은 축소되고 이런 악재들이 겹겹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좀 우려되고 있다.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요금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네. 중국이나 유럽이나 조금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우려가 좀 된다. 이런 뉴스네요. 네. 아, 전기 요금의 폭등. 우리나라라고 천연가스 가격이 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매겨지지 않을 테니까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요금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올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약했었지만 네. 나중에 전기요금을 다시금 올리고 다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열리게 된다면 아마 한전의 주가도 다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네.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시장도 살펴봐야죠. 우리 연휴 동안 미국 시장 좀 어땠나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좀 약했습니다. 한 2거래일 정도 연속 약했고 어제 1% 정도의 반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전일은 각각 1% 정도 수준의 반등이 이루어졌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에 비해서는 3대 지수 모두 오히려 낮아진 수준입니다. 좀 밀려있다. 월화 예. 많이 약했고 수요일에 반등을 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FOMC 발표를 하고 나서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클리컬 업종들 유가도 오르고 BDI 지수도 오르면서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FOMC가 끝나고 나서 금융주도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전일 시장은 거의 모든 섹터들이 상승을 했지만 기술주의 반등보다도 오히려 눈에 띄었던 것들이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벤트가 헝다뿐만이 아니라 FOMC라는 네. 복병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빅스 인덱스도 20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21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0 언더로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린 구간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 이슈나 지금 글로벌리 비용의 상승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다라고 동시에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뭐 불리시하게 공격적으로 좀 매수의 관점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적절한 현금 비중과 함께 네. 시장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헝다였지만 미국은 뭐 헝다는 헝다고 일단 FOMC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FOMC에서는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특이했던 거는 기존의 FOMC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지표만 다루었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께서 헝다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뤘다라는 거. 아,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네. 헝다의 케이스에는 중국처럼 특이하게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은 뭐 해석은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점도표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11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거야라는 내용은 좀 크게 달라질 바가 없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점도표는 비교적 매파적이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1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18명의 연준 의원 중에 9명이 투표를 했고요. 기존에 6월 달에 7명이 투표했던 것 비해서 2명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 1회 할 최소 1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내후년 금리 인상이 세 번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년과 내후년 약 1년 동안 총 4번의 금리 인상 약 1%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보다 성장의 속도가 과연 빠를 것인가 그리고 연준은 그거를 완급 조절을 해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좀 높았던 거는 사실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네.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까였는데 현재까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존의 시장이 알려진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우려를 했던 거는 생각보다 테이퍼링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빨리 그리고 더 빠른 시일에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왔었던 거였는데 다행히 FOMC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은 11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내년 중순까지 완료를 하는 게 적절하다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국채 800억 불 그리고 MBS 400억 불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줄여서 내년 중순까지는 모두 다 이거를 축소를 하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게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그냥 단순한 언급 정도로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출렁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악재가 없었다. 새로운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호재로 좋을 것 본다. 같습니다. 네. 이 내년 중반까지 이 테이퍼링을 해서 자산 매입을 모두 멈추겠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했다. 그리고 예. 금리 인상도 내년에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널리 퍼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재가 이미 나와버린 불확실성이 아닌 악재가 나와버린 걸로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인상 중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 헝다 때문에 또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네. 달러 환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1175원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많이 높아요. 예. 네. 그 연휴 기간에 장 외에서는 1191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190원을 넘는 순간 이제 헝다의 파산 리스크가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그리고 미국 증시도 동시에 조정을 받았을 때였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잃어갈 때 강세가 아닌 약세론자들의 의견이 조금 더 시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할 때는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자신 없을 때는 달러를 매수하는 게 저는 그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은 손님분들께서 고객님들께서는 원달러 환율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특히나 네. 원달러 그 외화는 매매 차익이 100%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쌀 때 사서 좀 어느 정도 한 4, 50원 정도 올랐을 때 팔면 비과세로 세후 한 2, 3% 정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환 차익만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차트에 줄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박스권 하단이야, 박스권 상단이야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의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제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인베스팅이라는 곳에서 달러 인덱스를 검색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건 달러 지표 자체가 다른 6개국 통화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냐 약세냐를 지표로 나타내는 건데 달러 자체가 글로벌리 단순하게 원화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의 차트를 볼 거면 원달러 환율이 아닌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세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매월별로 공지되는 무역 수지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헝다 리스크나 아니면 뭐 미국발 뭐 외부적인 리스크에서는 환율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외부 요인 리스크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도 환율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을 매매하실 때는 첫 번째 달러 인덱스를 확인할 것,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상 수지를 확인할 것, 그리고 북한 혹은 대외적인 환경을 좀 고려하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중입니다. 최근에 1175원, 뭐 119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뭐 달러 인덱스 기준은 아니지만 원 달러 기준으로는 1200원 근처면은 사실은 좀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지점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자신감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싸게 샀던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 이걸 팔아서 많이 빠진 한국 주식들을 사겠어? 라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아우 위험하다. 지금 달러 더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금이나 달러를 좀 많이 찾고 계신데 정답은 어떻다라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포트폴리오 본인의 포지션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혹은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신 있게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달러나 금에 대해서 좀 매우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에 그래도 주식 외에 한국 주식 외에 달러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따뜻한 그래도 완전히 따뜻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헷지가 좀 되는 네. 특히 이 비과세입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단순하게 환율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요.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T 플러스 3일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미국 주식을 오늘 샀다 그러면 그 산 가격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결제일에 샀을 때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지금 순간의 평균 매입 가격 그리고 3거래일 후에 환이 결제가 됐을 때 그때를 이제 곱해서 총 내가 매입한 가격이 정해지고요. 매도를 할 때는 매도한 그 시기의 주식의 가격 그리고 매도가 결제된 3거래일 후에 환율이 결정이 돼서 토탈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환 차익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100원에 산 달러가 1200원에 팔았어 라고 100원의 차익이 났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순수한 환 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네. 다만 그걸로 미국 주식을 샀을 경우에 네. 그 주식의 어떤 매매 차익과 환 차익이 섞여 있을 때 네.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달러로 좀 뭐 순수하게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만회를 하셨겠네요. 특히나 요즘에 뭐 은행의 단기 금리라든지 증권사의 CMA라든지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오히려 환 차익이 비과세 수준으로 비과세도 되고 한 30원에서 40원 정도 수준만 순수하게 포지셔닝을 나와도. 취해도 세후 2% 3%의 수준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 차익을 노리고 환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역시 자산 배분의 효과가 좀 가장 강렬하게 보이는 또 때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예, 광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선 헝다, 미국에선 FMC, 대한민국은 추석 연휴가 끝난,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참 정신없는 주식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 다행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좀 밀렸다가 강하게 끝났습니다. 뭐 FMC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가면서 불확실성이 좀 끝난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까지는 양쪽에 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강구선님 매니저님 말씀하셨지만 이 달러를 투자했을 때 미국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달러만 갖고 있을 때는 뭐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요즘처럼 좀 시절이 하수상했을 때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럴 때는 좀 자산 배분을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은 이런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보시고 2부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헝다와 FMC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